네, 안녕하십니까. 아웃도어 헌터 타일러 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번 주에 잡은 사슴이죠. 사슴인데,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유로핀 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유로핀 마운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두상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슴 두상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두상이 이렇게 핏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근육, 살 이런 부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다가 제 방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할 건데요. 뭐 준비물로는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좀 이것은 지금 주방 세제죠. 주방 세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붓인데요. 우리 헤어 컬러 할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료 시저죠. 우료, 그러니까 가위, 우료 가위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락스라고 그러죠. 락스. 집어 흰옷 같은 거할때 사용하는 좀 넣어서 세탁하는 락스입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가루로 돼 있는데요. 일액이고 이것은 이제죠. 우리 미용실 가면은 탈색하는 머리들 있죠.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탈색할 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혼합해서 사용하죠. 40볼륨짜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걸 한 물에다가 세제하고 그 다음에 락스를 혼합해서 이걸 한 3시간 정도 끓여야 됩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끓여야만이 이게 좀왜 우리 사골 과면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살들이 떨어지죠. 그걸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이 산화제로 탈색제로 다시 한번 발라가지고 하게 되면은 바르게 되면은 상당히 하얗게 나오죠. 일단 아무튼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물에다가 지금 담갔는데요. 뿔 살짝 잠기게끔 이렇게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제를 넣을 건데요. 세제하고 락스를 좀 집어넣을 겁니다. 락스, 세제하고 락스. 세제를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이 사슴 같은 경우에는 두상이 상당히 유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졌을 때 기름기가 또 다시 붙기 때문에 세제를 넣으면은 많이 그런 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세제를 집어넣어서 좀 집어넣어가지고 좀 끓일 겁니다. 세제는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락스.
락스 같은 경우에는 예, 왜 힘 빨래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빨래하는 것처럼 좀 하얗게 되기 때문에 예, 락스를 살짝 집어넣어서 예. 네, 이렇게 예, 1차적으로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끓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삶아 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하얗게 떨어졌습니다. 고기 지금 이 근육이랑 이런 고기들도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이건 이제 클린하면 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되고요. 거의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총순 이렇게 클린만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산화제로 다시 탈색제로 그러니까 다시 위에다가 씌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내일 아침까지 놔뒀다가 내일 아침까지 놔두면은 아예 탈색제가 딱딱하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수분기가 증발해 가지고 여기 막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만 깨끗하게 정리만 하면은 아주 하얗게 나오는 상황이 되죠. 네, 한번 클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도 이런 걸 보면 또 되게 혐오스러워하니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아주 잘 떨어지네요. 네. 이건 지금 물렁뼈인데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렁뼈. 이것도 클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뭐 세차장에 가면은 세차장에서 쓰는 워시 뭐라 그러는데 그거로 세차할 때 쓰는 뭐라 하면 이게 깨끗하게 잘 벗겨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일일이 이렇게 손수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재밌으니까 네. 네 지금 클린이 다 끝났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나마 좀 깨끗하죠? 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3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탈색제, 네. 탈색제하고 1제, 2제하고 혼합해서 네. 1대1로, 2대1로, 네. 2대2,
2제가 2, 산화제가 내기 1, 2대 1로 해가지고 이제 발라주면은 좀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시 산화제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화제고요. 네, 이게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푼 넣고 2제. 이게 40볼륨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손은 뭐냐 시술 시에는 필히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다 됐고요. 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의할 점이 이 40볼륨짜리는 옷 같은 경우 타면은 탈색이 됩니다. 옷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옷에 손에 닿지 않게끔. 네. 산화제 바를 때는 아끼지 마시고 듬뿍듬뿍 발라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실 때 꿀에 꿀과 머리 연결 부위 있죠? 여기 꿀과 뿔과 두상 연결 부위는 여기는 이 뿔에 닿으면은 탈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뿔에 닿지 않게끔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탈색제를 다 발랐습니다. 지금 발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내일 그냥 이대로 놔놓은 상태에서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놔둬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이게 이 탈색제가 굳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나 좀 털어내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씻어내도 되고 됩니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지금 시간이 10시 정도 됐습니다. 잘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논 상태에서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화이트로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한 5시 정도 됐습니다. 오전 5시인데요. 한 얼마나 하얗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괜찮은데요, 의외로.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네요. 일단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얘졌는지. 네. 물로 한번 씻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오쉣. 여러분, 한 탈색제로 발라가지고, 탈색제 발라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있는 겁니다. 있었던 건데요. 그래도 상당히 하얗죠? 예, 원래 한 번 더 바르면은 더 하얘질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더, 한 번 더 발라야 되나. 안 발라도 될 것 같고, 예, 의외로, 색깔이 참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뒤에다가 이제 판을 대서 이제 제 방에다 걷는 일만 남았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엘크를 잡아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리고 뭐 토시 그러니까 여기 이 가슴까지 해가지고 박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사슴이보다 더 멋진 뿔을 잡게 되면은 뿔 가진 놈을 잡게 되면은. 토시 마운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엘크 나중에 엘크 잡으면은 또 이런 마운틴으로 다시 시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